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9시 테란이고요. 아, 6시 테란이고요. 나도현 선수. 6시 테란, 나도현. 그리고 9시 프로토스입니다. 쫓기고 있는 3시 아, 프로토스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3시 박정석 프로토스입니다. 쫓기고 있는 박정석 선수. 예, 레킴 경기는 정말 잡아서 다시 1대1 원점으로 되돌려야지만이 그래도 심리 상태가 좀 편안이 될 겁니다. 근데 네. 2대 0이 되면 정말 예, 골치 아프죠. 그나마 위치우는 박정석 선수 쪽으로 굉장히 웃어졌네요. 이 맵에서 프로토스 대 테란전을 하는데 프로토스가 3시, 테란이 6시. 이게 프로토스한테는 사실 최적입니다. 네. 예, 이 위치가 되면 테란이 만약에 입구를 막고 플레이를 하면은 프로토스의 압박 플레이가 제일 무섭습니다. 네. 예, 초반에 6시가, 좀 자원이 잘 좀 덜 모이는 이런 관계도 있고, 어떤 이 3시의 입구 위치, 6시의 입구 위치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는 정말로 3시에서 6시 압박하는 게 프로토스는 최고거든요. 근데 지금 나도현 선수는 입구 막고 있고, 네. 박정석 선수는 언덕에다 파일런지였죠. 이거는. 그렇죠. 이 그림으로 갔는데 프로토스가 초반부터 강하게 입구를 압박하는 플레이가 나오면은 테란이 막는 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네. 진짜 괴롭거든요. 게이트 하나 짓고 일단 프로브 위쪽으로 정찰 하나 그리고 아래쪽으로 정찰 하나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선수. 이 맵이 예, 프로토스한테 참 유리하다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 본진의 미네랄 한 등이 더 많다는 점. 예, 그 점도 예. 크게 작용을 하죠. 네. 네, 위치 파악했습니다. 박정석 선수. 예, 그리고 그 나도현 선수가 서플라이 디포 짓는 저 SCV 이렇게 했는데요. 네, 잡아야 돼. 박정석 입장에서는 잡아야 돼. 잡았습니다. 저런 게 야, 이거는 초반을 아예 예, 입구 막으니까 더 잘 됐다는 듯이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죠, 박정석 선수. 네, 그러니까 이 맵에서 프로토스가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하던 사람 포지 아닌가요? 예. 포지인가요 지금? 네. 게이트웨이가요? 게이트 옆에 포지 맞는 것 같죠? 언덕 위쪽 포지 예, 예. 등치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맵에서 프로토스가 테란한테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제시하는 근거가 바로 지금이거든요. 네. 프로토스가 이 플레이를 했을 때 입구 막은 테란이 정말 막기가 힘들다는 거였는데 그러나 프로토스 유저들이 그걸 왜 안 했냐? 테란이 다수의 SCV를 동원하고 있는 병력 다 끌고 나가갖고 일단 어쨌건 캐논 언더 캐논이 실패만 하면은 그냥 속절없이 프로토스가 밀린다는 거였는데 네. 지금 예. 타이밍상 이 질러 캐논 오시는 거의 성공적입니다. 예. 그러나 어쨌건 그러나 이건 이거 아닙니까? 그것이 막히면은 프로토스 속절없이 밀린다는데 막히지 않는다면 네. 예. 막히지 않는다면 이기긴 이긴다는 거예요. 예. 저 언덕 위쪽 캐논 쪽 3분의 이상 완성이 됐고 확인했죠. 자, 베녹스 위로 뛰었습니다. 막아줄 수 있는 유닛이 있거든요. 막정석 저 하나 완성되기 전에 나도현 선수 올라가지 예. 못하면 힘들어요. 네, 그렇죠. SCV를 동원해야 됩니다. 작정에서 브루브를 같이 캐논 완성됐어요. 캐논 시간이 가고 있거든요. 역시 캐논 완성이 되면서 입고 다른 바꾸기 전 나도현 선수 입구 열어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 프로토스들이 프로토스라는 종족이 이를테면은 테란이라는 종족한테 상성상 좀 밀리는 저음 같은 종족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도박성이 크더라도 저런 언더캐논 플레이를 늘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 안 했느냐? 언더캐논 플레이는 막히면 지는데 언더풀캐논 플레이를 안 해도 프로토스가 테란한테는 원래 조금 유리한 종족이니까. 네. 이런 게 그런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건데 사실 궁지에 몰리면 프로토스가 해야죠. 그럼요. 자, 그리고 박정 선수 안쪽 김덕이가 상대편에 상륙추가 있고 이번 경기 분위기를 박정 선수 굉장히 좋고요. 네, 피해는 이게 시작이거든요. 나도현 선수 피해는 시작이에요. 지금은 예 질럿을 최대한 뭐 견제를 해주면서 지금 이 질럿만으로도 지금 나도현 선수 굉장히 예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드래곤 딱 추가되면 경기 끝납니다. 네. 아, 나도현 선수 저 입구 쪽 캐논 작전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해 결국 예. 뚫렸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박정석 선수가 캐논에다가 어떤 많은 그 미네랄을 어떤 낭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캐논 하나 지었어요. 예, 캐논을 왕창 지었는데 테란이 지금처럼 뒤로 쭉 빼게 되면은 그 캐논이 당장 병력으로 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테크들이 건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닌데 그 캐논들에다가 투자한 이 비용은 죽을 비용이 당분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박정석 선수는 캐논 딱 하나지였죠. 그러니까 네. 자원 관리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아, 박정석 지휘와 4기 살아남았고 네. 계속 뒤에 됩니다. 그러면서 곧 이제 드래곤이 오건 뭐가 오건 지금은 계속 와요. 네, 드래곤 2기만 딱 추가돼도 네, 나대현 선수가 막기가 좀 힘든 상태가 되죠. 네, 나대현 선수 눈물겹게 방어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어요. 네, 나대현 선수가 지금 컨트롤도 잘해줬고 굉장히 잘 맞았어요. 굉장히 잘 맞습니다만 박정석 선수가 저런 식으로 테헤란의 진출을 완전히 봉쇄했다 그래서 진럿들 딱 뽑아놓고 진럿들 모아놓고 봉쇄했으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테헤란이 확 살아납니다 또. 네. 확 살아나가지고 프로토스가 테크트리에다가 뭐 자원투자를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역전도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김성기 선수가 한웅렬 선수의 랜덤 프로토스를 그런 식으로 역전해서 이겼죠. 네. 한웅렬 선수의 본진까지 캐논을 짓고 전진에 들어갔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란 역전을 한 경기도 사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박정석 선수는 그 플레이도 잘했어요. 지금 예, 페럭스까지 예. 날리고 있는데 예, 이 측면은 좀 정찰의 의미가 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금 아카데미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상대 템플러에 대한 예,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네, 예, 박정석 선수 어쨌건 뽑아놓은 질럿들을 예,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그거는 아, 아 지지. 예, 그래도 뭐가 지지. 나대현 선수, 아, 두 번째 경기, 레퀴엠.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네. 박정석 선수 제대로 조합으로 잘했어요. 박정석 선수는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치했고 이제 네. 원점으로 만들었죠. 맞습니다. 게임수가 1대1 되면 또 새로운 분위기 분명히 그렇죠. 되거든요. 네. 참 그 나대현 선수는 기세가 좋았는데 좀 위치 운이 조금 좀 안 좋았다고 봅니다. 네, 박정석 승리하면서 게임수가 1대1